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농심 새우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멸치육수. 저번에 멸치육수로 국물을 많이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요리 비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물을 많이 넣고 한강냉면을 만들었습니다. 멸치육수로 원액을 넣으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한강이에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완전. 일단 이거 국물이 많으니까 면도같이 불어가지고 양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맛있겠는데. 저는 농심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새우탕이에요. 국물이 이 새우의 맛이 잘 불어나가지고 국물이 시원하더라고요. 새우탕 잘 먹겠습니다. 와, 야, 이거 새우탕 국물도 맛있긴 한데 멸치육수 진짜 만능이에요. 와. 정말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와. 아이고, 폭풍 흡입했네요. 아, 농심 새우탕.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